안녕하세요. 주부 아이란입니다. 며칠 전 잡초를 제거하며 수국나무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식물지지대를 주문을 했어요. 식물지지대가 배송이 되어서 잠깐 세워주려고 나갔다가 잡초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자라라고 하는 꽃들은 자라지를 못하고 잡초들만 무성합니다. 조리를 신고 잠깐 나가서 지지대만 세워주려고 했는데 잡초들이 너무 무성해서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장장 4시간이나 풀을 뽑고 꽃들을 손을 봐주었습니다. 이곳은 주차장 안쪽으로 있는 꽃밭이라서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 흙이 공사장 흙처럼 굉장히 딱딱해서 제가 상토를 구입해서 많이 섞어 주었는데도 아직도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생각만큼 꽃들이 이쁘게 자라주지 못하네요. 옥상에 있던 페추니아 삽목둥이를 심어주고 앞으로 기어가며 커져 나가서 잡초들을 이겨보라고 길어봅니다. 대량채송화 카멜레온도 그 행미로 심어줄 만큼 잘 자라는 아이입니다. 한번 잡초를 이겨보라고 이 아이도 삽목도 해줘봅니다. 사실은 지피식물로 세덤 종류를 심어주었는데 아직 심어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잡초와 싸워 나가볼 생각입니다. 제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플럼바고 하늘꽃 덩굴성 감목으로 오랜 기간 동안 푸른 플록스와 같은 꽃들이 연속적으로 개화합니다. 홀리우스 더위에 강하고 무늬가 매우 아름다우며 다른 식물들과 함께 혼식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랜디 엔젤 아이스 오렌지 제라늄입니다. 삽목도 굉장히 잘 되고 꽃도 많이 보여주는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데모루는 사계절 햇볕이 좋은 곳에서는 꽃을 계속 피운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어제도 꽃을 따주고 그랬는데 자꾸 시드는 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가지치기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희성미인입니다. 저는 왜 이 희성미인이 미인일까 항상 궁금했거든요. 꽃이 피니까 이 아이가 미인이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정말 미인이죠.
정도 매 심고 있습니다. 한 포트만 있어도 집안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매력이 있어요. 삽목도 굉장히 잘 되고 첫눈이 오기 전까지 꽃을 보여주는 아주 예쁜 꽃이랍니다. 엔젤아이스 오렌지와 라임 제라늄입니다. 이 제라늄들이 생육이 굉장히 왕성해서 그 삽목한 아이들을 큰 화분에 심어 주었더니 벌써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 올해에도 삽목으로 겨울나기를 시킬 생각입니다.
응.